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소 왔죠? 예. 우선 몸무게를 한번 재보려고요. 살이 좀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우리 1일 1종씩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2주 동안, 보름 동안 했는데, 11일간. 한번 상태 보죠. 가요. 59.6. 46.7. 괜찮네. 괜찮아요? 한58 정도 되겠네. 그럼 몸무게 빼야 되잖아, 몸무게, 예. 그죠? 1kg 정도 뺐을 때. 좀 무거우니까. 58.5나. 그래요? 갑시다. 아,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겨울 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물을 떠놨는데 꽁꽁 얼어 터졌어. 손도 안 간다, 손도 안 가. 아휴, 어쩜 좋아. 다 얼었어요, 부엌에서. 이게 요즘 식단입니다. 단감, 견과류, 야채. 아, 날씨가 좀 풀렸네, 오늘은. 어디 갔노? 신쌤, 네. 그거 뭐 해요? 무 씻으려고 왔는데요. 무가 얼어가지고요. 무가 얼었어? 예. 왜? 이번에 한파로 인했어요. 아무 봉파를 입었네. 봉파띠를 입어가지고. 신쌤, 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예. 어? 안 살리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어? 웬만한 두부고 식단보다 잘한다고 해놓고, 예, 예. 물을 얼려? 내 식량인데. 선이 이걸 어쩔 수 없어. 지금 저걸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보관해놨는데?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는데 안 얼더란 게. 어. 그래도 얼더라고요. 그래도 얼었어. 예. 그럼 수시로 단돌이를 텄어야지. 어? 입으로만, 어? 잘할 수 있다고 주문 식단이라 해놓고 말이야. 맞아요. 어? 이 사람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지금 말이야. 물을 올려놓고는 뚱시렁 대고 있어. 어? 그 어디서 배운 그 살림살이 비법이야, 그 비법은. 선생님, 저 책임 아닌데. 그럼 누구 책임이야? 한파 책임이야. 한파 책임이라. 예. 그럼 또, 그런 날씨한테 그러면 그 잘못을 떠맡길 거라.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 한파 피해를 봐가지고요. 그럼 이것만 얼려서 다른 거 또 있어? 이것밖에 없지요. 뭐. 아, 저기 또 더 있죠. 이 사람이 말이야!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고! 설마요. 지금 얼었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썰어가지고 말라가지고요. 말라서 뭐 할 거라? 무 말랭이나. 무 말랭이 묻지 뭐. 본인이 할 거라! 못하죠. 못한다고. 못하는 나보고 하라는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작에 좀 무말랭이 한다니까는 말이야. 어? 그런 거 안 먹는다면서 그래 놓고는 말이야. 단돌이 잘 치락했지 내가. 그래서. 예. 사람 우리 오늘 말이야. 어? 정신을 못 차려.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 선생님 참으세요. 자만하지 마라 그랬지. 예. 어? 이번에 너무 자만했어요. 인생은 말이야. 예. 진짜 명심해야 돼. 이게 내가 말하는 신선생님의, 예. 이제 나한테 혼나기 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알겠어? 내 있는 식량이야. 식량을 얼렸어. 내 책임 안 돼? 그럼 누구 책임이야? 지금 전국적으로 동파 입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해인사에서 말이야, 이 지경이로서 뭐래. 그래야 돼 있잖아. 3,000배 참회기도 해야 돼. 신선생님 잘못했으니까 뭐 할 거야. 어? 3,000배는 못하더라도. 뭐가 씻고 있잖아. 어. 뭐 씻으려는데. 뭐 씻으려는데. 뭐 씻는 게 그게 일이라. 예. 정신 못 차려, 아직도. 추워가지고 요즘만 눈꼬막 뗍니다. 에이. 그리고 말이야, 왜 소금에다가 물을 넣어놔가지고, 어? 예. 양치 소금에 냉동을 만들어 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건 또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한파 책임. 한파 그럼 데리고 와. 잘못한 한파를 데리고 와. 북극으로 다 도망갔어요. 북극으로 도망가서 한파가. 예. 그럼 도망가기 전에 붙잡았어야지. 곧 내려올 거야. 얼마 안 있으면. 또. 얼마 있으면 또 내려와. 예. 그때 딱 잡아. 예. 알았어. 예. 그 한파란 놈이. 예. 신선생 괴롭혔으니까 예. 딱 데리고 와 나한테. 예. 그럼 내가 신선생 뭐라 하지 않고 한파를 뭐라 할게. 예. 그렇지. 아, 그건 그렇고 이번에 백김치 해놓은 거 괜찮더라. 예, 괜찮은데. 그 사람 아니야. 오늘 해도 백김치 검사해보고 잘못했으면 신선생 진짜 한파를 붙잡든지 신선생 붙잡았는데 다 묶어둘게라. 예. 아.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말이야, 양치 소금에다가 물을 넣어놓으니까 말이야, 어? 예. 안 떨어져, 소금에 안 떨어지잖아, 소금이. 맞네. 예. 그건 수치로 그냥 넣은 거는 괜찮고, 예. 보니까 수치로 그냥 좀 얇았던 거는 얼었네. 예. 예. 이거 생각보다 녹으니까 예. 지자리 돌아오는데. 그래? 어. 이거 봐. 맞죠? 예. 거의 돌아왔는데, 안 심한 거 빼고는. 그럼 사는 건 그대로 다 쓸어놓을 수 아니야. 다 쓸어야지. 그렇게 할 거면 하고. 너무 세게 문대면, 여기 상처를 입어서 오래 못 가. 이 부드러운 걸 해요. 어? 적당히 해도 돼. 어차피 뭐 안전도 물어내야 되니까. 하고 저 뭐야?
이게 예. 이게 다 얼었었잖아요. 예. 얼었는데 저것 좀 이제 담아줘요. 예. 이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봐라. 돌아왔죠? 어, 배만 살짝 얼었네. 가짜로 얼었네. 가짜 내려놓고 이게 이거는 겉으로 얼었었던 거야. 이거. 저렇게 저런 거는 겉에 저런 거는 그래도 이거는 겉으로만 그래 괜찮아. 이런 거는 내가 잘라가지고 말려야 되고 괜찮은 거는 내도 되고. 이거 맞지? 응. 안 좋은 거는 말리면 되는 거고. 하여튼간 이번에 우리가 냉해피에 입었으니까 이거를 최소화 시켜야 돼. 우리 없는 살림에 공치를 해야 되거든. 그 내가 그랬잖아. 살림살이 야무치게 해야 된다고. 어,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 부시하지 말고 야무치게 하라고. 아, 추워, 추워. 저요, 저요. 저요. 뭐야, 물 마라고.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무는 벌써 다 됐냐고. 벌써 다 됐어요? 합종이 다 됐네요 벌써. 아 이건 백김치 맛있게 됐는데. 한번 먹어봐요. 네, 잘 됐네요. 맛이 괜찮나 보죠? 네. 좀 짜지도 않고 한 2, 3일 맛 정도 하면 맛이 끝이고요. 많이 따뜻해졌어요. 신선생님, 예. 청소 그만하고 공양 좀 하세요. 예, 밥 먹자. 예, 오세요.